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빼고. 옳지! 이야! 됐어. 와, 오. 60m, 61m까지. 이야. 오, 저거 봐요. 본인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이야. 이거 넣고. 자, 편안하게. 자. 어우, 좋아요. 스윙 스피드가 빨라요. 좋아요. 쳤습니다. 이야. 100m를 넘겼습니다. 103.96m. 이야. 너무 잘했어요. 오, 그 골반을 쓸 줄 아네요. 예, 네, 이게 저도 무섭다. 12년 걸렸는데. 스윙이 이야, 쳤습니다. 몇 미터냐? 87m. 아직 미션 숫자 안 나왔어요. 자, 저희가 네. 드디어 발표가 됐네요. 네, 딸과 숫자. 엄마의 합산 거리 총 몇 미터입니까? 네, 저희 미션 거리는 138m입니다. 138m? 네. 자, 그렇다면 아, 이번 우리 새콤달콤 팀에서는 미션 거리 138m니까 네. 61m를 빼면 저희가 77m를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우승할 수 있는 근접 거리에 다다랍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과연 새콤달콤 팀의 어머니 과연 77m에 가깝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쳤습니다. 자, 좀 아쉬운 탄성이 나오는데요. 62m.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팀, 아까 두 번째로 시작했었던 럭키 팀부터 하죠. 네, 럭키 팀 좋습니다. 볼까요? 자, 럭키 팀 어머님은 우리 딸아이가 103m나 쳤어요. 네, 굉장히 비거리가 네. 드라이버가 자신 있다고 하더니 그러게요. 진짜 정말 멋진 샷을 보여줬어요. 놀랬어요. 네. 오, 럭키 팀 우리 어머니 35m에 도전합니다. 쳤습니다. 자, 25, 31, 32, 32.56. 아, 뭐 35m에는 모자랐죠, 네, 그래도? 약간 모자라지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근접합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마지막 파이팅을 보여준 자, 우리 투현팀의 영희원 우리 어머니, 박효숙 어머니까. 자, 우리 투현팀은 87m를 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머님이 치셔야 될 거리는 51m입니다. 네. 2m만 나가면. 자, 이제 갑니다. 자, 51m에 도전하는 우리 투현팀의 어머니. 자, 갑니다. 과연 떴습니다. 똑바로 왔어요. 갑니다. 48.23m. 네. 아우, 잘하셨어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일단 제작팀에서 네. 정확한 거리 측정을 하고